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이자 뭐 인간으로서도 존경하는 우리 베토벤이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 베토벤 하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너무나 많이 써서 뭐 하나 한 곡을 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 청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하일리겐슈타트라고 하는 그 빈 근처에 있는 어디 그런 곳으로, 시골 전원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으로 휴양을 가가지고, 그쵸? 거기서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라고 하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비통한 그런 글, 자신이 이제 청력이 나빠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러한 좌절감을 토로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유서가 유명하죠. 그래서 베토벤 하면 이제 청각을 완전히 상실한 귀머거리의 대표적인,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이제 이긴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사실은 베토벤이 귀가 먹지 않았다, 귀가 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학설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세계일보 국제면이고요. 미국의 음악학자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베토벤이 말년에도 들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한 학설에 의하면 베토벤은 귀가 완전히 먹지는 않았지만 작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좀 이렇게 뭐지?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뭐요? 이러면서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서 더 크게 말하면은 갑자기 깜짝 놀랄 정도의 큰 소리가 들리는 이제 그러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 사람 성격이 그렇잖아도 굉장히 다혈질인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베토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었다, 이러한 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음악학자가. 근데 이건 조금 그것과 좀 다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 청각장애를 앓았던 천재 음악가 루트비히 반 베토벤이 말년까지 일부 청력을 유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 보통 일반인들의 그 어떤 생각으로는 베토벤 하면 그냥 완전히 귀가 멀었다고 생각하죠. 베토벤이 완전히 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의 가장 위대한 걸작들을 작곡했다는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주장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 베토벤의 후기 음악은 베토벤의 청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 쓴 것이죠. 그래서 베토벤 1827년에 죽었는데, 그 발사기 한 10년 전부터의 그거를 후기 음악이라고 하는데,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는 아마 27번 이후를 후기 음악으로 치고, 그쵸? 그 다음에 교향곡은 9번, 그 다음에 장엄미사라는 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 현악 사중주 같은 곡들, 이런 곡들이 아주 주옥 같은 곡으로 손꼽히죠, 그쵸? 네. 그래서 1일 영국의 일간 가디언의 일요판인 옵저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켄트 주립대 음악학 교수인 시어도어 알브레히트는 베토벤이 1827년 별세기 직전까지 여전히 왼쪽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이 음악학자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왼쪽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그 근거는 뭘까요?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알브레히트 교수는 베토벤이 심각한 청력 악화를 겪었지만 음악학자들이 추정해온 아주 깊은 곳까지 잃어버리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완전히 귀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는 베토벤이 점차적으로 소리가 희미해지긴 했지만 1824년 5월 교향곡 제9번의 초연대뿐만이 아니라 아마 1826, 즉 1년 전까지 현악사중주 제13번 내림나장조 작품 130, 마지막 현악사중주죠, 그렇죠?를 마지막으로, 아니구나, 현악사중주 마지막 현악사중주 15번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지휘했을 때까지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는 않았다. 알브레히트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베토벤이 들고 다녔던 대화책을 제시했다. 이게 지금 근거인 것 같은데요, 대화책. 제자인 쉰틀러하고도 이렇게 쉰틀러하고 그 대화할 때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소통을 해야 될 때도 이런 뭐 칠판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작은, 그죠? 거기다가 뭐 분필로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죠? 1798년 청력을 잃기 시작한 베토벤은 1818년부터 이 대화책을 들고 다녔고, 이 책에 친구들과 지인들이 글을 쓰면 그는 크게 답을 적곤 했다고 돕잡은 적었다. 알브레이트 교수는 독일 본의 베토벤 생가에 지어진 베토벤 하우스 뮤지엄에 있는 두 개, 대화책 두 개와 베를린 주립 도서관에 있는 137개 사례에서 베토벤의 청각과 관련된 23개의 직접적 언급을 발견했으며 수십 개 이상의 사례가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근거는 대화책에 남겨진 내용, 그쵸? 사람들의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대화책 중 1823년 작성된 한 장에는 베토벤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하우스를 방문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커피를 좋아하셨군요. 예전에 이 당시에 여러분 유럽의 커피하우스라고 하는 데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죠? 최신 뉴스를 공유하고 했던 곳이죠. 뭐 토론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곳이 커피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아인슈타인도요, 커피하우스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죠. 베소라는 친구가 굉장히 친했었죠. 스위스에서 자주 커피하우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에요. 어쨌든 유럽에서 커피하우스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곳에서 베토벤은 자신의 청력 감퇴에 대한 한 낯선 사람의 충고를 갈겼었다. 베토벤은 목욕과 시골 공기는 많은 것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너무 일찍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마라. 그것들의 사용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나는 상당히 내 왼쪽 귀를 보존해왔다고 적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청기를 믿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목욕과 시골 공기를 하라고 지금 베토벤에게 지금 당부하는 어떤 낯선 사람의 충고인 것 같죠? 그죠? 이 사람도 귀가 안 좋았나 보죠? 그래서 그것들의 사용을 자제하는, 그러니까 보청기, 나팔용 보청기 같은 건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는 가능하면 그를 통한 대화가 더 낫고, 청각은 예비가 될 것이다. 그죠? 이 당시에는 이미 이제 청각은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죠? 1823년. 1824년 베토벤을 찾아온 한 음악가는 베토벤에게 이런 글도 남겼다. 그는, 당신, 베토벤, 당신은 이미 전적으로 혼자서 서곡을 지휘할 수 있다. 전체 연주회를 지휘하는 것은 당신의 청력을 너무 긴장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그러니까 전체 연주회를 할 정도는 안 되지만 혼자서 서곡 하나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그죠? 오페라 같은 걸 얘기하나 보죠? 서곡. 근데 베토벤이 쓴 오페라는 뭐였지? 뭐였더라? 피델리오라는 게 있긴 한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진 않고요. 서곡은 뭐 레오노레 서곡도 있고 에그먼트 서곡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곡들을 포함한 전체 연주회를 지휘하는 것은 당신의 청력을 긴장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저기 그 청력이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브레이트 교수는 베토벤의 대화책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는 이제 베토벤의 대화책을 편집하고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12권의 책으로 출판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옵저브는 전했다. 이거 너무 좋다. 재밌겠다, 이거. 그죠? 베토벤의 그냥 산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 누가 영어 잘하시는 분 이거 좀 한국어로도 좀 번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발췌해서 하지 말고요. 그냥 전체로 그냥, 그죠? 전체 다 12권을 다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모차르트 편지에 대한 책도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발췌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차르트 서한집이, 그러니까 편지집이죠. 그게 11권인가 전집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모차르트를 연구하는 1차 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렇게 발췌본이 아니라 완역본 그런 거를 딱 해서 베토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에서 연구할 수 있는 자료, 예.
이런 거를 조금 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영어만 잘했어도 그냥 바로 할 텐데. 일본어였으면 바로 그냥 그 출판사랑 컨택트해서 했을 텐데.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